네, 헬로티비 뉴스가 새해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구의회 의장을 만나보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기노만 은평구의회 의장과 함께 올해 의정 활동 계획 또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예, 올해 은평구의회 운영 방향과 의회 목표부터 좀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저는 이번 은평구의회를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 정신을 통해서 신뢰화를 모토로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 노력하는 의회로 만들고 가자고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의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과 집회문 간, 의원과 의원 간 서로 존중과 존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구대 의회는 젊은 청년 의원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이에 따라 창의성과 참신성을 바탕으로 공감과 혁신이 공존하는 은평구의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국민의식을 담보로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더 나은 선진의회를 이끌어야 함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지방의원들의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의 본분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지방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2022년은 지방자치법이 또 전부 개정되면서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한 한 해였는데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고 진단을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예, 지방자치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본인의 의무를 다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치분권 2.0 시대로 접어들면서 중앙정부에서 벗어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평적 협력관계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지방의회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 독립이 제대로 아직 확립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발전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예산과 인사권이 확립된다면 지방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날로 새롭게 성장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완을 위해서 정책 지원관 제도가 신설되면서 의원님들의 입법 조례 재개정에도 긍정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라고 봅니다. 이제는 지방의회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에 자치 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하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가 창의성과 전문성 등을 갖추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접목하면서 지역 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원의 참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더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마저 해제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은평구의회에서 특별히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는 여전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수많은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계십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은평구에는 장기간 경기 침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있는 유망기업체들을 은평구로 유치하고 중소기업의 경기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고 효과적인 민생경기 극복을 위해서 지역개발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집행부의 다양한 사업에 정책적 지원을 다할 것이며 의회 차원에서도 전문성을 앞세우고 신속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의회 지원이 지역 경제 회복에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의장님께서 지금 가장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의 현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은평에는 많은 현안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예,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도 크시지만은 그 중에도 교통 문제가 우리 주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수건 사업인 서북부 신분당선 연장과 은평 세길, GTX-A 노선 개통을 필두로
교통 관련 이슈가 막힘없이 추진되어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 은평구의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해하는 여러 정책에 의장으로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우선 올해 보행 약자를 위한 봉산 냉봉산 무장애 숲길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봉산 무장애 숲길이 완공되면 봉산, 냉봉산, 이마산을 지나서 백령산까지 은평 둘레길이 형성되어 서울 시민의 훌륭한 산책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약 1000세대 규모의 대주동 청년주택 입주하고 있으며 은평 청년홀 수영장, 빙상장, 우리 동네 키움센터 등 은평 책 인프라 및 각종 공공기획시설이 함께 들어서서 우리 은평 구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또 불광천의 방송문화거리 조성과 응암역에서 연신되기 이르는 지중화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내년 7월에 완공되면 우리 은평구는 쾌적하고 깨끗한 친환경 은평이 될 것입니다. 은평구에서도 이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예. 네. 자, 끝으로 치솟는 금리와 물가, 여기 요즘 난방비까지 유독 서민들에게 좀 힘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생 관련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과 함께 주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드리면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주민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는 물가 상승과 난방비 폭탄까지 겹치면서 참으로 유독 어려운 시기에 봉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은평구는 즉시 한파 대응 긴급 난방비 지원 대상자들에게 우선 14억 8,200여만 원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를 비롯한 19명의 은평구의회 의원들은 구민이 필요한 곳에 직접적인 온기를 불어넣어 가하겠던 겨울을 지나 희망의 봄을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은평구는 2월 1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에서 동종 보고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은평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분야에서 참으로 많은 일을 했고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다 존경하는 우리 은평구민 주민들과 은평구청을 비롯한 저희 은평구의회가 다 함께 노력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은평구의회는 의원의 본분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에는 충실하되 구민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집행부의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의 행복과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 안반부 달려갈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평 구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3년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요. 올 한 해에도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은평구의회 기노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